먼저 저희 은사이신 지자관자 대종사님 열반 팔뚝이 추모 자례제를 증명해 주신 회인총림 방장 벽선당 원각 대종사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계에서 추모 자례제에 참석해 주신 원로위원 암도 대종사님을 비롯한 원로 대종사 큰스님들과 산중 여러 스님들 그리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은사님께서 출가하시고 수행정진하시고 도제를 양성하신 마음의 고향 가야산에서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대례제를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선교율을 두루 갖추시고 이와 사의 소리를 넘나들며 오로지 불교 중만을 위해 정진하셨습니다. 대학자로서 많은 화학을 양성하고 교학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수반으로서 종단의 발전과 불교 위상을 크게 진작시키셨습니다. 저희 문도들은 부단히 정진하여 은사스님의 덕화와 가르침을 잘 받들어 계승하고 널리 선양하겠습니다. 은사스님의 큰 원력이 담긴 가산불교 대사인 편찬 대불사는 가산영원의 각고 노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책 20권과 색인 2권 등총 22권 중에서 현재 본책 16권까지 출간된 상태입니다. 본책 20권 중 나머지 4권은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내후년 은사스님 제10주기를 기해 한꺼번에 출간할 예정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불교사의 길이 남을 가산불교 대사인 편찬불사가 원만히 회양되어 불교 중호 초석이 될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추모 자례제를 위해 힘써주신 회인사 주지 현흥 스님을 비롯한 산중 여러 스님과 종무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